네, 이제 벚꽃 필 무렵 마지막 D 파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3에서 7을 1번 새끼손가락 사용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엄지가 4번을 툭 하고 쳐주십니다.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게요. 하나, 둘.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9를 2번으로 눌러주시고, 그다음에 10을 3번 눌러주셔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. 자, 이것도 4개씩 잠시 끊어보면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손이 나와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1번 손가락에 있던 녀석이 7로 떨어져서 두 번째 마디. 보게 되면 7, 10, 8, 7로 떨어져서 이런 느낌인 거죠. 7, 땡, 10, 땡, 8, 땡, 7, 땡.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1번 손가락이 이렇게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엄지로 하셔서 여기를 이런 느낌도 좋은데, 얘를 1, 3으로 이런 식으로. 하나, 둘. 여기 엄지로 쳐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슬라이드. 랑, 랑까지 오는 거죠. 이렇게 4개 합치면, 하나, 둘, 띵, 띵 하고 슬라이드. 돌아온 다음에 1, 2, 7. 프렛 딱 잡아주고 발에 새끼 그대로 10 유지해서. 이런 느낌인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는 여기를 그대로 새끼로 사용한 다음에 여기 10은 3번 이렇게 1, 2번 딱 만들어서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여기 4개씩 먼저 보면 이렇게 자,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4개 보게 되면 10, 10, 10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발에 해주셔서 손을 버리는 거죠. 그다음에 여기를 1, 2 새끼손가락으로 1, 2, 4번으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. 여기는 1, 2번으로 8과 8을 눌러주셔서 그냥 순간적으로 발에 만들고 단단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D 코드처럼 여기를 7, 8, 7을 눌러서 여긴 쉽죠? 저는 8 마지막 건 새끼손가락을 써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긴 다시 발에로 쭉 내려와서 그다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파트 도돌이표를 하는 거죠. D 똑같이 한줄더 치고 그 다음 줄에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지나갔잖아요.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 아래 내려와서 이제 엔딩까지 가보면 여기서 여기 먼저 여기 이만큼만 하면 그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내려가서 5로 떨어진 다음에 앞에 4 채우고 새끼로 5 채워서 이런 식이 되실 수 있게 손 모양. 그다음에 이게 그대로 5에 있던 게 3으로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1번 1로 3은 새끼 2는 2번 이렇게 해서 여기 파트를 치면 D7, 서스포의 D7. 그 다음 여기서 자연스럽게 2는 유지한 채로 여기가 이렇게 손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. 좀 바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엄지로 해결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두개 합쳐보면 네,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
엄지가 3번까지 와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. 다음.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사운드적으로 여기 부분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. 자, 여기 D 코드처럼 잡고 그 다음 거의 방금 쳤던 여기랑 비슷하죠? 자, 여기 마지막 엔딩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다음 발에로 순간 나와주고 D7 서스포 그다음 E는 유지한 채로 G 코드가 생겨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벚꽃 필 무렵이 끝나게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